그렇죠. 생강 이렇게 네. 같이 하고 네. 생선에 먹을 때도 네. 많이 먹는 이유는 뭐예요? 이유가 있어요. 생선에 먹을 때 이렇게 생강 조림이 꼭 따라오잖아요. 네. 그런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이 생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패하기가 쉬워요. 특히 날고로 먹을 때는. 그래서 이제 여름철 같은 때 비브리오균이나 또 리스테리아균이 생육하기가 쉬운데 이 생강의 그 매운맛 성분은 이러한 균들을 살균하는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들 같이 먹었을 때 굉장히 그 탈이 안 나게 해주고요. 또 이 매운맛 성분은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줘요. 항암식품으로 마늘, 양배추랑 같이 얘기를 하셨잖아요. 네. 마늘 같은 경우에 왜 익혀 먹으면 네. 뭐 없어지는 그 좋은 그렇죠. 유익한 균들도 네. 그렇다 그러는데 생강은 익혀 먹는 거와 날걸로 먹는 게 차이가 있나요? 네. 그 성분 차이는 거의 없어요. 생강을 날고로 먹든 익혀 먹든 큰 차이는 없는데요. 아무래도 익혀 먹게 되면 자극성 성분이 조금 줄게 되죠. 그래서 특별히 자극에 예민하신 분들은 그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. 한방에서는 생강을 말려서 건황 또는 구워서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이 생강을 달리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. 제가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인데요. 네. 생강을 많이 먹으면 소화 기능도 좋아지나요, 많이? 네.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되신다는 분들이 또 어떤 걸 호소하냐면 그 배가 헛배가 네, 부르고 더부룩한 거를 많이 호소하시잖아요. 이 보면 그 중국의 의학서에 보면 생강을 어떻게 설명을 해놨느냐면 생강은 오장육부의 찬 기운을 없애서 혈액순환을 도와서 헛배가 더부룩하고 그 배 가스가 차는 것을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헛배 부른 데에도 효과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생강은 굉장히 멀미하는 데 도움이 돼요. 멀미를 없애주는데. 그래서 홍콩에서는 배를 타는 사람들이 멀미를 없애기 위해서 생강 그 절임을 꼭 가지고 탄다 그래요. 네. 네. 제 친구가요. 이거 정말 제 친구가 너무 심하게 가스를 잘 뿜어요. 네. 그것도 배 가스가 많이 차서 그런 거잖아요. 그렇죠. 생강 많이 먹이면 좀 나아질까요? 아무래도 장의 운동이 잘 돼서 네. 순조롭게 변이 채워져 있어서 가스를 발생시키지 네. 않고 잘 배설이 된다면 훨씬 아. 가스의 그 배기량도 조심해야 돼요. 배기량은 배기량이네. 에릭 씨가 물어보는 건데 생강은 날 것이나 익힌 게 똑같나요? 효과가 물어봤어. 네. 에릭 씨, 제 관장이잖아요. 네. 에릭 씨가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. 네. 술을 마실 때 이렇게 속이 좀 안 좋잖아요. 네. 근데 생강을 먹으면 네. 나아지는지. 술을 끊어야 나아지죠. 또 임신되니까 자꾸 침착하고 도망간다. 짱둥이가 집 하나를 나. 대공이라고 너무 정말 진짜. 자, 그러면 생강을 꿀이나 혹은 설탕에 같이 졸인 거예요. 그래서 하나도 맵지 않고요. 네. 그러면서 단맛도 조금 없앨 수 있으면서 어린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간식으로 주먹밥이거든요. 생강 주먹밥인데. 요거. 요 민우 씨가 이거 제일 먼저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. 물론 요거 바깥에 빨갛게 보이는 거는 생강을 초절이를 할 때 비트를 넣어서 빨간색을 낸 거고요. 근데 이게 다 생강이네요. 예, 맛있죠. 김치 안에는 네 안에는 김치가 또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멸치도 들어가 있고 멸치는 맛있 우엉도 네. 들어가 있나? 멸치. 오, 네. 멸치 맛있.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소풍 가거나 나들이를 갈 때 음식을 싸갖고 가면. 조금 잘 상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요 생강은 이런 식중독균을 없애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들이 음식으로도 참 좋은 주먹밥이에요. 맛있다 말고 할 수 있는 표현 지금 목이 매요. 대장이 뻥 뚫리는 거. 생강을 케이크에 넣어서 같이 만들어봤어요. 예. 그러면 이 그 기름지거나 너무 단맛이 없이 아주 개운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. 저기 드시는 건 좋은데 말씀 좀 좀 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. 오, 요즘에 진짜 스케줄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. 네. 너무 맛있어요. 이게 진저로 우리 10회예요. 생강 우유예요. 아~ 예.
제가 아까 생강의 그 독한 맛을 자극을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단맛이 좀 나요. 부드럽게 그 마실 수 있게 생강을 우유를 섞어서 마시면 생강은 좋은 성분은 많지만 단백질과 지방질이 거의 없거든요. 네. 아, 여기는 먹던지 말던지예요? 감독님 이거 드시고 저희 좀 찍어주세요. 저 여기도 출연자가 있거든요. 카메라 잡습니다. 우리 신화팀은 식사가 다 끝났어. 맞추면 선물 타고 못 맞추면 민망한 밥상 케이크. 대장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생강. 그 생강에는 이 성분이 있어서 그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. 그 성분은 무엇일까요? 하는 것인데요. 네. 자, 1번. 슈팅 스타! 지금부터 세까지 세 개 1, 2, 3, 2, 1 자 3번 진저롤 진저 네. 자 KBS 비타민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여하시면 선물 타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위대한 밥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당신의 평생 건강 이미 엄마 뱃속에서 결정되었다. 우리의 두뇌와 건강을 결정짓는 제1의 요소 자궁내 환경. 심혈관 질환 및 각종 성인병은 태아 때부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궁내 환경 개선 방법을 최적의 대뇌 환경을 만드는 최고의 해결법을 알려드립니다. 자궁 속 10달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. 대뇌 환경과 퇴기 생명탄생 시리즈 오늘 두 번째입니다. 오늘은요 그렇습니다. 태내 환경과 태교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어요. 아무래도 뭐 지난주에 임신 3개월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밝힌 원미연 씨를 위한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미연 씨, 아. 태내 환경 요즘 뭐 관심사시잖아요. 제일 중요할 때죠. 그렇잖아요. 저는 태교를 해야 된다고 꼭 주위에서 많이 권유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 고민이었거든요. 어떻게 하면 우리 날 닮지 않고 우리 똑똑한 우리 서방님을 닮은 아니 근데 지지난주까지는 괜찮으셨는데 밝히신 다음에 갑자기 임산부 같은 느낌이에요. 의상도 그렇고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태교에 관한 한 정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고 실제로 뭐 하고 있는 네. 거라든지 해본 거라든지 있으세요? 하고 싶은 거라든지 네. 뭐 지금 네. 태교라면 네. 제가 또 일각에 있지 않습니까? 태교를 태몽 태교라고 들어보셨어요? 태몽 태교라고 특히 좋은 꿈을 많이 꾸면은 아하. 그 태교가 이렇게 좋대요. 그래서 그게 맘대로 되나요?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태몽 태교 작전에 돌입해서 미녀 가수를 그냥 재우려고 꿈은 잘 때 꾸는 거니까 그냥 재우려고 뭐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뭐 하여간 막 재우는데 이 미녀 가수가 워낙 또 잠이 없고